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사업가와 50대 여비서의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법원은 혼인신고 당시 그 아버지의 의사 판단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한 아들 측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즈음 건축업을 하던 70대 사업가 A씨는 횟집에서 일하던 B씨를 만났습니다. A씨와 B씨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A씨는 B씨를 자신이 직접 차린 횟집에서 일하게 하는가 하면 횟집이 문을 닫은 뒤에는 자신의 비서로 채용했습니다. 급기야 A씨는 지난해 2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사실을 안 A씨의 아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아버지가 혼인에 합의할 당시 의사 능력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실제로 A씨는 2006년부터 기억력 감퇴 증상을 보이다가 2011년부터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혼인신고 당시 A씨가 알츠하이머 중기 치매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가 의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혼인신고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B씨와 A씨의 자녀 사이에 최소한의 왕래도 없었다며 단순 동거 이상의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